오늘 영장심사에선 특히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첨예하게 맞붙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을 법정에서 틀 수 있게 요청할 거란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대표 측에선 5년 전 이 대표의 무죄를 받아냈던 변호인단이 모두 출동해 구속을 막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강청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과 이 대표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심문이 끝나면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납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 나올 걸로 보입니다. 1,500쪽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검찰은 추가로 100여 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법정에서 시연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소명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는데 이 대표의 육성이 담긴 해당 통화 녹취를 법정에서 틀 수 있도록 영장 전담 판사에게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통상 범죄 사건의 절차에 따라서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 측도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대표가 기소됐을 때 무죄를 받아냈던 판사 출신 변호인 등이 나서는 등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압과 억측에 기반한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라는 점과 함께 현직 제1야당 대표여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10건으로 이 가운데 8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